오늘은 시편 8편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은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쭉 언제 한번 설교했나 봤더니 제가 설교 안 한 부분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주일날 오전 예배로 설교한 적이 있나 봤더니 15년 전에 내가 지금 22년 됐는데 15년 전에 주일날 오전에 한번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한 편 한 편이 진짜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8편이에요. 시편 8편.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좋은 말씀인데 제 개인적인 선호도가 그렇다는 거죠. 8편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이 노래로 만들었잖아요. 노래를 부르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밤하늘을 바라보는 중에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정해봤어요. 성전에 와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성전 바뀝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그 무수히 많은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는 중에 그 가운데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죠. 그래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인생의 바른 목적을 깨닫는 그런 이야기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에 나가서 그 대자연을 바라보다가 오늘 다윗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를 가르치던 교수님, 구약 교수님 한 분은 봄마다 그 총신 교정에 예쁜 꽃들이 이렇게 싹 피어나고 봄에 그럴 때 그렇게 눈물이 나온다래요. 구약 선생님이시죠.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창세기 말씀이 생각나서 그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이렇게 다 생명이 살아나는데 느껴져서 눈물이 나온다래요. 그러니까 그 영성이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80이신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고 계시죠. 신성자 선교사님이라. 그냥 신학 교수님으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 만나기 때문에 80인데도 하나님 일 하느라고 너무 바쁘시다. 외로울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쁘시다. 그러니까 난 가장 축복된 인생이 아닌가 그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 이제 나이 먹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오래전에 지금 요새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오래전에 영락교회 수요예배 가끔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성가대 중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 권사님 은퇴하시고 뭐 이런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성가대가 있어요. 그때 이름이 배단이 성가대인가 뭐 그랬는데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젊은이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추수감사를 우리 교구에 다 우리 교구 식구들이 모여서 하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찬양이. 그래서 여러분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제 100세까지 사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열심히 더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막 그런 데 있어서는 막 진짜 너무 좋은데 오늘 다윗이 은혜 받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서울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 아쉽다. 저도 굉장히 아쉬움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가짜 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그 인간이 만든 빛들이 가짜 별이죠.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진짜 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막 맑은 날 하늘을 쳐다봐도 이 조명이 너무 밝다 보니까 그냥 북극성 하나 보이고 저 금성 하나 보이고 뭐 이렇게 몇 개의 별은 보이지만 별을 볼 수가 없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고향이 시골이었던 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밤에 나가서 맛만 먹으면 그 쏟아지는 별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훨씬 행복한 거죠. 저도 서울에 태어나서 전 서울에서 자랐는데 그런 별들을 매일 봤던 때가 군대 생활할 때 저 전방에서 군대 생활하는데 밤에 보초 쓰려고 이제 나가면 가을에 특히 잘 보이더라고요. 별들이 가을 하늘에 그냥 막 별이 쏟아지는데 그 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 별들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존재하는 것이.
솔직히 말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감격스럽지만은 이제 군목들이 어리고 아직 경험도 없고 이런 별로 뭔 소리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은혜가 잘 안 되는데 그 보초 쓰면서 별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보초 쓰는 같이 쓰는 친구 둘이 보초를 쓰는데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를. 근데 한 사람도 전도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전우야 반갑다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40년 만에 만나지는 않고 그냥 인터넷상에서 막 어우 반갑습니다 라고 말해.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한 전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예수 안 믿었어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장로님이 되셨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때는 예수 안 믿었는데 사회 나가서 이제 누군가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는 그런 거라고. 내가 꼭 전도해서 그 사람을 교회 데려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여서 어느 쪽에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신다 그랬죠. 같이 전도한 거예요. 같이 장로님이 되셔서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이셔.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 보초 쓰면서 전도했던. 여러분 이 밤하늘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영성이 깊은 사람인지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대자연과 수많은 빛나는 별들을 창조하신 그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인생을 만드신 그 목적, 인생의 참 목적, 그걸 깨닫게 돼요. 그것을 오늘 고백한 내용이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이에요. 자, 이 이제까지 많은 시인들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광대함과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를 많이 줬습니다. 시도 만들고 노래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8편의 다윗과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대자연 자체를 찬양한 게 아니에요. 저 수많은 별들과 그런 걸 자체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대자연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하나님. 시인들이 그 대자연 자체를 찬양했다면 다윗은 대자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이렇게 제일 먼저 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는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광대한 우주와 그 우주 안에 있는 만물과 그 다음에 인간의 기원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를 성경은 설명해요. 이것을 설명하는 유일한 책은 과학책입니다. 태초에 빅뱅이 있었느니라.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죠. 거짓을 가르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는가를 알게 되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시편 8편을 보면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시인의 감성으로 굉장히 서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노래한 말씀이라서 시편 8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대자연 속에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 영성이 깊은 성도만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수준이 가장 깊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눈이 확 열려서 다윗과 같은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시편 8편을 보겠어요.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왕이었을 때가 아니고 왕이 되기 전에 이 목동이었을 때 이제 지은 시편이죠. 목동이었을 때. 그러니까 목동의 삶이라는 게 어때요? 늘 들에 나가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새가 그 막내 아들을 아마 집안에 이제 양을 치는 목동 일을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그 젊은 친구가 양을 치는데 얼마나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을 치면서 다윗은 그 불평하지 않고 뭐래요?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취미였어요. 다윗의 취미는 하나님이에요. 예? 요즘 사람들이 그 자기 취미 생활하고 그 다음에 즐기 오락이죠. 오락 즐거움을
하는데 번돈은 거의 다 씁니다. 여행 가는데 막 엄청나게 막 돈을 쓰고 뭐 공연을 한다 그러면 그 공연에 막 가고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임영웅 입장료 얼마인가 이렇게 보니까 예? 뭐 알석도 있고 뭐 좀 그냥 일반석도 있고 그냥 평균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되더라고. 근데 딱 열어놓으면 그냥 매진이 됐잖아. 근데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친구만 하는 게 이 가수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다 매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추석 때 한번 오랜만에 그 저걸 봤다 그랬잖아요. 뮤지컬. 우리 운우하고 사위 하나 사줘가지고 그때 그 원 플러스 원이 다 있대. 뮤지컬도 또 원 플러스 원. 그래서 뮤지컬을 봤어요. 레베카라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레베카. 예? 올해 많이 이제 리바이벌한 그런 것인데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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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봐도 레베카는 안 나오더라고. 끝까지 다 레베카에 관한 건데 레베카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평균 한 그 정도 20만 원 뭐 15만 원 막 이 정도 되는데 꽉 찼어요 젊은이들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즐기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런 취미와 오락 재미. 예? 그러니까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배우 가수 스포츠맨이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 벌어서 다 거기다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 나가죠.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도 써야 되는데 이런 데는 아끼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취미예요. 기도하고 예? 성경 읽고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만들고 하나님 찬양하는 이런 시편 8편 같은 시를 쓰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죠. 어느 날 이제 목동 그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밤에 양들하고 하늘을 이렇게 쫙 바라보는데 뭐 매일 보던 하늘 아니었겠습니까? 별들이 막 쏟아지는 그날 밤에 그 별을 보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다윗의 눈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눈을 하나님이 싹 열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은 그 빛나는 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별빛 속에 누가 찾아와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대자연을 보면서 이런 감흥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히브리시가 이제 이런 구조가 많이 나와요. 앞에 한 문장을 얘기한 다음에 콤마하고 그 다음에 같은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다른 말로 여기에 이름은 여호와의 본성의 본성 또는 조금 더 의역하면은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 안에 가득 차있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 본성이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온 땅에 가득 차있는 거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냥 봐도 아름다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또 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황량하고 외로운 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통하여 다윗과 함께 계셨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해주셨습니다. 아 여기 내가 이 들에 깜깜한 들판에 혼자가 아니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별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 우주에 충만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아 그런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해요. 그렇게 살면 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별들은 다윗을 지키는 하나님의 눈이었고 밝게 빛나는 달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찬란한 밤하늘을 바라보는 중에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도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 문을 열고 나가서 대자연 속에 나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매일매일. 눈 뜨고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여러 번 하는데 시편 19편 1절 4절에서도 조금 다르게 그때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시작.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구석구석 울려 퍼지고 온 세상 땅 끝까지 번져갑니다. 하늘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속삭여. 예? 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속삭인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귀와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예? 다윗은 들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 귀에다 말해주고, 창공은 훌륭한 솜씨를 나에게 알려주고, 예?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 일을 다 말한다 그러죠.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구석구석 울려 퍼지고 온 세상 땅 끝까지 번져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과 영성이라는 건 엄청난 거죠. 여기 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좀 가끔씩 땅만 보고 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좀 하늘을 쳐다보세요. 안타까운 건 잘 안 보이더라도 하늘을 쳐다보세요. 예? 조용한 곳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세요. 별을 좀 보고 싶은데 별이 안 보여서 그래. 그래서 강원도 가가지고 좀 속초나 강릉이나 이런 데 가서 보려고 해도 또 안 보이더라고. 왜냐하면 거기도 리조트 분이 너무 밝아가지고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저 영월 천문대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했어요. 거기 가서 보려고.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올라가다가 올라가도 올라가도 계속 올라가네. 그래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진짜 정말 꼭대기 올라가서 진짜 고생해야 이제 거기 가서 한번 진짜 깜깜한 산에 가서 그 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쏟아지는 막 네? 그 우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참 부러워요. 한 번 가서 어디 가서 그냥 볼라 그래야 다시 한번 볼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항상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밤하늘과 아름다운 대자연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영성,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그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었어야 회복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있었잖아요. 예? 지금도 그런 분이 있죠. 더 깊이 그걸 누리세요.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에 얘기했잖아요. 예? 노래도 못 부르는 노래도 한번 불러주면서 예? What a wonderful world. 그걸 깨달으면 눈 뜨고 보는 모든 세상이 What a wonderful world가 된다고. 자, 누가 이런 복을 체험할 수 있는가? 다윗은 도대체 어떤 신앙인이었길래 이렇게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잘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공동번역으로 새롭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무색해 하셨습니다. 이 번역이 더 머리에 싹 들어와요. 자, 여기 원수와 보복자들. 그러니까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을 바라보는 그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눴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눴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원수와 보복자들로 표현되고 있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 원수와 보복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교만한 악인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인간적으로는 그들보다 모든 면에서 연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말해요. 겸손한 사람들. 그런데 여기 바로 그런 사람들, 예? 원수와 보복자들은 똑같은 걸 봐도 아무것도 보지 못해 거기서. 예?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이 연약한 다윗과 같은 사람은 자기가 목동 한낱 목동에 불과한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고 우주에 대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은 우주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허불망원경을 자세히 봐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그들의 눈에 비친 우주는 우연의 산물일 뿐입니다. 우주는 수많은 종류의 화학성분으로 구성된 광석덩어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눈을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눈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주에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그들의 눈에 비친 우주는 깜깜한 우주. 예? 거기에 그냥 광석 덩어리들로 꽉 차 있는데 그것들은 어느 날 빅뱅에 의해서 그냥 우주가 생겨났고 아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런 우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믿었던 제렌 케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자기 시대의 철학자들이 다 무신론자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깜깜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우주가 나를 너무 두렵게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말이 뭐예요? 그 이전에 사람들은 철학자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우주를 하나의 유기체로 생각을 했어요. 사람처럼 유기체. 그래서 그 우주에는 하나의 이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철학자들 무신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에르케오르 같은 기독교인은 그게 바로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고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동시대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다 그냥 이게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일 뿐이고 광석 덩어리들이 그냥 우주에 널려 있는 것 뿐이고 아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그 가운데 사는 인간은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뭐 어떻게 살겠어요? 무서워서. 그게 불쌍한 인류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20세기를 대표하는 무신론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책을 썼어요. Why I'm not a Christian.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내가 왜 하나님 믿지 않는가.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제 이 주로 하는 일이 중세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했던 신 존재 증명 다섯 가지를 반박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 무신론으로 가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은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기자들이 물어봤다 그래요. 아니 왜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 러셀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봤죠? 개인 전도를 적어도 해본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전도하면 뭐라 그래요? 야 청모야 하나님이 있다는 거 한번 보여줘라 좀 제발. 그럼 내가 교회 갈게. 하나님이 있다는 거 한번 좀 보여줘봐. 그 증거를 좀 보여줘봐. 여러분 좀 전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설명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너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눈만 뜨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존재함을 알리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는 눈뜬 소경이 되어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도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보면서도 나무와 풀과 꽃들을 보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애 같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과 대자연을 봅니다. 그러나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신약시대로 오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바울 선생이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다 거기 드러나게 하셨어요. 단지 장님이 돼서 못 볼 뿐이에요.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럴 거예요. 하나님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다 나타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장님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대자연에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시편 8편 2편이 예수님이 직접 인용을 하셨어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 읽어보고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지금 8편 2절이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다윗과 같은 사람이 찬미죠.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는 시편 8편 2편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합니다. 이게 언제예요? 이 배경이. 예?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예배드리는 곳인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대제사장부터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성전에 인간들이 모여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집단이 돼버렸어요. 성전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채찍으로 두들기 팼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상을 둘러서 집어던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그럼 다 내쫓으셨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와있던 하나님 만나려고 와있던 불쌍한 사람들 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막 그렇게 하셨죠. 그랬더니 거기에 와있던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어? 그 연약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뜻이에요? 예?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 빨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읽으면 호산나는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돈 많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빨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찬양을 부를 때는 성취가 된 거예요. 이미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호산나는 찬양과 감사가 돼요. 감사 찬양. 이미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이 이미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오시죠. 완전히 구원하시려. 어서 오세요 그 말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양해. 그랬더니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성경학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화를 냈어요. 화를 냈어요. 신성모독이다. 저 사람 나사렛 예수.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호산나 저 사람에게 찬송 부르냐 막 화를 냈죠.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줄 것이다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은 사람들 강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서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 와 계신데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장님이 된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매일 교회를 들락달락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만나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시편 8편 2절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방식.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윗이 밤하늘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을 때 양을 치던 들판은 더 이상 어둡고 황량하고 고독한 들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적인 분위기를 한껏 살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 4절 여기에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지금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감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우주를 손가락으로 만드셨대요. 손가락.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서정적으로 시적으로 하나님 창조할 때를 상상한 거죠. Imaginate 상상력을 발휘해서 주의 손가락으로 우주를 만들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과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술가들이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들 때 손으로 만들죠. 손가락의 그 섬세함으로 탁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 우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에요. 작품. 우리가 그림 하나 보고 조각품 하나 보고도 그렇게 감탄을 하는데 대가의 작품은 이 우주와 대자연은 거기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손가락으로 탁 만들었다래. 근데 오늘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 이 광활한 우주는 손가락으로 만든 거예요. 우주는 하나님에 비하면 하나님 손바닥에 따라 이사야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이 우주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크죠?
광활한 우주에 그 끝을 알 수가 없고 지금도 지름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고 그 별이 그 이 안에 몇 개가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자연에 나가서 그 밤하늘을 한번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수백만 배 더 큰 별들이 쫙 구름처럼 보이잖아요. 구름처럼. 네? 그게 어떻게 그냥 스스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다 중력을 가지고 거기에 세밀한 그 자연의 우주의 법칙으로 하나도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매일 운행하고 있는 이 신비를 여러분. 다윗은 그 정도 과학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광대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이제 자신을 본 거예요. 자신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데 나는 그 수천억 개 별들 중에 쫙 보이지도 않는 먼지,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지구는 예? 그 지구의 그것도 저쪽에 한 나라에 양치는 목동 아닙니까? 목동.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 같으면 관심도 없지 그런 사람에게. 예? 그런데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예?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십니까? 그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우주의 미물도 되지 않는, 먼지도 되지 않는 나 같은 것을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늘 나와 함께 계시면서 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공부했잖아요. 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뭔데 이렇게 저를 생각하시고 돌봐주십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최고의 감사와 찬양이죠. 감사와 찬양. 네? 교만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을 돌봐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의 사랑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 외아들을 보내주신 더 큰 사랑을 알고 있잖아요. 예? 도대체 내가 뭔데, 죄밖에 진 게 없는데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게 하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다윗보다 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들,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 나 같은 놈 죄밖에 짓는 게 없는데 나 같은 놈을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보내주셨습니까? 에? 이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해 주시고 외아들까지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는 더 큰 감사가 있어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잖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칼빈은 서정적인 사람은 못 돼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책을 썼잖아요. 여기서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준 사람은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예정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으면 이거는 불완전한 겁니다. 내가 힘이 빠지면 놓잖아요. 시험에 들면 놔요. 그건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끊으려도 끊을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이 이 큰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데 마태는 이 사랑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 여기서 흔들리거나 이 감사와 감격이
무뎌지면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돈 좀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또 불평하고 세상 일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좀 몸이 아프면 불평하고 또 건강하고 감사하고 이 정도 기복신앙밖에 안 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외아들까지 희생하셔서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을 받고 있는 나 그것을 어디서 깨달았다고요? 다윗이 들판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다 깨달았다. 밤하늘.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은혜를 깨달으면서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인생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바른 목적.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다 죽는 게 인간이냐? 그게 진리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 고백이 5절, 8절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해서 이렇게 에? 살게 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씀에. 다스리게 하셨다. 뭘 다스리냐? 그 다음에 쭉 창조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창조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고 조금 자기 지식을 발휘해서 이렇게 과학기술 발전시키고 경제를 좀 이렇게 성장시키면 자기 신으로 굴리 말하는 게 인간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자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치워주셨어요. 영화와 존귀에 관을 쓰는 사람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지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우리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예?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우린 다스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독재하는 사람들이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말만 들어왔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해요. 다스리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힘을 사용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남을 막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동에다 왕이 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그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서 모든 왕들이 어떻게 해요? 권력을 잡자마자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독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갔죠. 그렇게 살다가 온 인류가 지금 다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권력만 잡은 자들은 어떻게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부리려고 그러고 전쟁을 하고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마약을 팔아먹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새로운 아담, 새로운 인류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단지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린 기독교를 너무 좁혀놨어요. 기독교의 사명을. 개인 구원, 칭의, 속죄. 아, 그거 중요한 거죠. 그럼 왜 구원해 주셨냐 이거예요. 물론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거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게 하기.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6절,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아담의 사명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되고 오염시키지 말고 또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내 개인의 인생, 내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돼. 그 다음 내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사회, 더 크게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이 대자연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개인의 삶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 가득 차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짓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오늘 오후 때 이제 배웁니다. 요한계시록 때 완성하시지만 우리의 사명은 바로 다스리는 것.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우리 사회를 말씀대로 잘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어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밤하늘에서 산과 들에서 강과 바다에서 들에 피는 꽃 속에서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영성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우주 가운데 먼지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목동 다윗이 깜깜한 밤중에 저 들에서 양을 치다가 그 고독하고 외로운 밤에 밤하늘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 밤하늘에 빛나는 무수히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대자연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위대하신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향한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내 인생과 내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